자, 오늘은 뭐 준비를 사전에 또 네. 했습니다. 준비를 네. 사전에. 네,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네. 우리는 오늘은 이제 뭘 할지를 정말 명확하게 준비를 했다. 아, 원래 사실 안 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정했지만 혼자만 알고 계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또? 네, 저는 몰랐어요.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저는 이제 와서 뭘 찍는구나. 아, 그럼 사전에 얘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러셀스 리저브 15년을 한번 마셔보자. 네. 핫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맛있다고 또 소문이 아주. 우리가 또 늦은 감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늦은 감도 있는데 러셀스 리저브 15년, 무려 15년. 버번 위스키가 켄터키주에서 네. 버번 위스키가 15년 숙성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일교차, 연교차 이런 게 또 굉장히 또 온도가? 심하죠. 네. 그래서 뭐 춥고 덥고 이거가 심하다 보니까 증발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숙성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쵸. 러셀 리저브 15년이 국내에도 출시를 했습니다. 때깔이 새카매요. 좀 붉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10년 색깔이 사뭇 달라요. 8년 볼까요? 8년? 사뭇 다릅니다, 색깔이. 확실히 좀 찐득한. 네, 찐득한. 이거 좀 이게 세팅이 좀 오케이. 우리가 뭐 빠르게 러셀 15 맛을 한번 맛을 보고 네. 맛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죠. 적당히 한번 찍어. 찍어 안 쓰세요? 아예 원래 또 이런 거 자유롭게 그냥. 오늘 자유분방하시네. 아예 조금 조금씩만.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네, 조금씩만. 오케이. 제가 술을 지금 많이 못 먹어. 아, 그렇죠. 지금 오늘 기릴인 줄 알고 나를 잡았는데. 아, 예, 예. 아, 워낙 요즘에 자유분방하시다 보니까 조금. 네. 예. 지금 많이 지금. 아, 많이 보냈죠. 예. 지금 배가 아야하시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또 고도수의 알코올로. 아, 또 소독을. 또 지져버리면 되니까.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고도수예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58.6%. 아, 뭐 맛있는 도수. 맛있는 도수죠. 훌륭한 네. 도수.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도수가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버번인데 좀 더 높았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또 어떤 그 모 유튜버께서는 이제 뭐 버번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는 뭐 맛의 전투력이다. 뭐 이런 말씀을 아 높을수록 네,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와일드 터키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알코올 도수가 꽤나 높은 편. 꽤 높은 편이죠. 꽤 높은 편. 한번 맛을 볼까요? 그러시죠. 좋아요. 콜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콜라 타 먹으면 맛있겠는데. 근데 원래 이런 그 고가의 버번 위스키에 콜라 타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탄산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 콜라 얘기해서 그 도수를 안 느껴지죠. 네, 하나도 안 느껴져요. 말을 왜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 사실 또. 제가 자꾸 얘기할 때 좀 쩝쩝거린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자꾸 신경 쓰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오케이. 그 와일드 터키는 매시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돼 있죠? 75 그리고 1312. 이야. 뭐죠?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콘. 콘이 네, 75%. 네. 그다음에 75. 그리고 이제 라이. 라이가 13. 그다음에 몰트. 몰트가 12. 이야. 아,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뭐 기본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매시빌로 되어 있고 일단은 뭐 그 에디 러셀 선생님이 우리 뭐 알잖아요. 에디 러셀 선생님. 뭐 친하죠. 친하죠. 네. 그래서 연락 뭐 아직 주고받고 있고. 아, 진짜. 잘 계신다고 하더라고. 에디 러셀 선생님이 심혈을 또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들도 하세요. 그리고 네네. 좀 하입이 붙더라고요. 미국에서 소비자가가 뭐 250불인가.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소비자가가 아마 250불인가 해가지고 아마 출시를 했을 거예요. 250불, 300불. 근데
출시하고 나서 네. 하입이 계속 네. 붙는 뭐 두 배 이상 하입이 붙고 5만, 있는 500불 막 정도까지도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이 아마 40만 원 후반대? 뭐 얼추 비슷한 40만 원? 뭐 그런... 40만 원 후반대? 뭐 이 정도로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시한 가격이 굉장히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나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네, 그런 가격이 나오나 사실 뭐 물론 버번 위스키 치고는 그쵸? 비싼 금액이긴 하다만 근데 우리가 뭐 맛있는 버번이라고 했을 때 버팔로 트레이스 중요소에 뭐 스태그 주니어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은 스태그죠? 스태그나 뭐 히스텍이나 뭐 그 외에 뭐 비텍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못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래도 나름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전혀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고 뭐 버번 위스키를 처음 드시는 분들도 딱 진짜 막 가죽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되게 막 카라멜 같은 막 달콤한 바란스가 굉장히 좋다. 아니 이 알코올 도수가 거의 60도 가까운데 이렇게 술술 넘어가네. 부들부들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괜찮네요. 그냥 한 병 있으면 그냥 이게 뭔데요? 금방. 이야 이거 러셀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 가격대에 버번 위스키가 뭐가 있을까요? 잘 없지 않나요? 출시가 워낙들 출시가 이제 하입이 많이 붙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스택 주니어, 그러니까 스택급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근데 사실 때 그 제품도 출시가는 뭐 그렇게 막 그쵸. 저기는 아니라서 또 저기가 뭐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싸지 않다. 그 뭐 스택이랑 이렇게 그 러셀 15랑 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스택 먹을래? 러셀 먹을래? 러셀 15 먹을래? 여기 선택 존. 스타일이 또 달라서 많이 다르죠. 고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조금 더 높은 도수감과 쨍쨍함을 원하면 이제 스택. 바란스. 네, 좀 더 뭔가 이런 걸 좋아하시면. 되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리뷰했던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 어디 갔냐? 아, 있구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사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빈병이네요. 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 자랑하려고 꺼낸 거죠 지금 이거. 아니죠. 다 이제 팔았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의 이제 내 거 팔 때가 됐다. 이제 아니 여기 이제 끝나면은 저는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아 오케이. 그래서 아 이 정도. 이제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화사한 그런 느낌 오히려 저한테는 막 그 플로럴하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러셀 1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상대적으로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좀 굉장히 좀 묵직하게 느껴진다. 근데 막 거슬리는 그런 향도 없고 간혹 이제 버번 위스키 마시다 보면 좀 알코올 향 막 그런 아세톤 본드 같은 그런 향들이 좀 거슬리는 경우가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향도 전혀 없어. 되게 달콤하고 그래서 스택이에요 러셀 15예요. 그러니까 취향이에요 여기니까 피해 가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저는 스택이가 좀 더 어떤 면에서 뭔가 이제 버번 위스키 다운 좀 더 쨍한 네. 그러니까 버번 위스키는 그런 느낌을 마시려고 먹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더 오지 않나? 와일드 터키 중요소보다는 버팔로 트레이스 중요소가 한 수 위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뭐 한 수 위까지는 아니고 기본 라인으로 보면 와일드 터키 뭐 이런 8101 네네. 그리고 뭐 버팔로 트레이스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저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사실. 이게 뭐 또 한 수 위고 뭐 이렇게. 아 그러면 나는 비텍 이런 것만 좀 좋아한다. 뭐 그게 고가의 버번들. 돈 벌면 뭐 하겠습니까? 술 사오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게 저도 이게 안 마셔본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스테이크도 마셔봤고 뭐 티스텍 뭐 그 외에 뭐 다른 좀 고가의 버번들 마셔봤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버번 위스키를 마신다고 했을 때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죠. 막 말씀하신 것처럼 빡 하고 오는 하면서 거기 자극에서 오는 그래서 막 그 코 끝에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그 기운, 알코올의 기운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사실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요 제품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뭐가 낫다? 둘 중에 하나. 전 둘 다 좋습니다. 아니 피해 가지 말자고. 저도. 아, 취향은 스테그예요. 아, 왜냐면 애들로 얘기하지만 버번 위스키에서 주는 그 빡. 그쵸, 사실. 그게 얘는 조금 아쉽다. 진짜 취향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다만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건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더 밸런스. 아, 조금 더 차분.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뾰족뾰족한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쵸, 최근에 막. 나랑 저랑 이제 리뷰 해보면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조금 약간 밸런스 쪽을. 조금, 네. 또 이쪽으로 흘러가는 느낌. 왜 그러냐면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이렇게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네. 어 그래서 그런지 눈물도 많아지고. 아 점점 더 약간 그런 쪽 느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 그렇죠. 잘 맞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그냥 내가 집에 딱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넷플릭스 딱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에반겔리온 같은 거 딱 틀어놓고 아 그런 걸 보시는 거 에반겔리온 같은 거 딱 틀어놓고 이제 그냥 그 이거 한 잔 위스키 한 잔 딱 따라가지고 싹 마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러셀 15 그런 상황이면 저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러셀 15 근데 각 잡고 오늘 버번 위스키 한 잔 마셔보자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러셀 15도 여기 있고 스테그가 여기 있네? 그럼 스테그일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좀 버번 위스키에서 주는 그런 타격감 같은 것들을 이 땡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바에 가서 버번 위스키를 잔으로 주문한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왕 먹을 거면 좀 더 뭔가 버번스러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스테그에 좀 더 저기 했고 근데 뒤처진다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사실. 네. 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건 뭐 맛이나 어떤 퍼포먼스가 상대적인 그 열쇠에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취향의 그쵸, 영역이니까 그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충분히 같습니다. 충분히 맛있습니다. 돈값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 먹어요. 저는 사 먹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금액대에 이제 몰트 위스키랑 비교했을 때도 뭐 전혀 뭐 꽃 같은 막 플로럴 얘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제너레이션처럼 약간 플로럴한 것도 좀 올라오고 진짜 맛있는 위스키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러셀 15 가지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오랜만에 총평. 네. 사실 여태껏 러셀을 마셔봤을 때 뭐 이런 10년이나 싱글베럴이나 마셔봤을 때 사실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일단 마셔본 러셀 중에 또 가장 맛있고 또 요 근래에 마신 버번 위스키 중에도 좀 손에 인정. 꼽을 만한 그런 술이기도 해서 진짜 보이면 이게 왜냐면 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 마시기도 일단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보이면 무조건 한 잔은 못해도 뭐 하프 반 잔이라도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바에 가셨는데 스테그가 있으면 스테그 드시고요. 러셀 15가 있으면 러셀 15 드세요. 둘 다 있으면 둘 다 먹고. 둘 다 있으면 둘 다 먹고. 비교해 가면서 아 요런 재미 또 저런 재미를 그것도 좋겠네.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예. 깔끔하네요. 네, 이 정도 합시다.